두 번째 섹션 재료과학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밀가루, 기타 가루, 이스트, 달걀, 물, 소금, 감미제, 유지류, 계면활성제, 유제품, 이스트푸드, 화학적 팽창제, 안정제, 초콜릿, 향료와 향신료입니다. 밀가루는 밀의 종류나 기후 및 토질 등에 따라서 품질이 다릅니다. 같은 종류의 밀이라도 제분하는 공정, 그 다음에 정제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밀가루를 만드는 밀의 구조는 배아와 껍질과 내배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껍질의 경우는 밀의 14%, 15% 정도를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회분, 우리가 무기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회분과 단백질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배아 부분, 배아는 씨눈 같은 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밀의 2, 3%를 차지하며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배유로서 밀 전체의 80% 3%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탄수화물로서 제분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밀가루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제 밀가루의 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밀가루의 분류를 보시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의 함량에 따라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은 공기나 가스를 포집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박력분은 이 단백질을 13%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식빵처럼 흙에 붙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때 좋습니다. 중력분은 글루텐이 10% 내외로 존재합니다. 주로 제면용으로 쓰입니다. 박력분은 글루텐의 함량이 7% 이하입니다. 과자나 케이크 등에 주로 사용되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의 분류를 밀알의 단면에 따라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자질면, 반초질면, 분상질면. 박력분의 경우는 딱딱한 초자질의 단면을 갖습니다. 단면에 박력분의 경우는 연질, 분상질의 절단면입니다. 잘게 부서지는 부드러운 이런 의미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가루의 성분입니다. 밀가루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광물질, 회분, 비타민, 수분 등의 여러 가지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밀가루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입니다. 단백질은 글루텐 형성 단백질이 85% 정도 됩니다.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은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입니다.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물과 결합한 후에 글루텐을 형성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전분의 형태로 밀가루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때 손상 전분은 발효에 큰 영향을 주며 적정 권장량은 4.5에서 8% 정도입니다. 지방은 밀가루 무게의 1에서 2% 정도 존재합니다. 광물질은 1% 이하의 존재로 밀에 존재합니다. 광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인, 황, 칼륨, 칼슘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 회분과 비타민 같은 것들은 밀의 껍질에 존재하기 때문에 제분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은 제거됩니다. 수분입니다.
수분은 평균 10에서 14% 정도 존재합니다. 밀가루에 있어서 제분 즉시 사용되어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제분 후에는 표백 또는 표백과 숙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분을 마친 밀가루는 색이 좀 노란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표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첨가제를 이용함으로써 하얀색의 밀가루가 되도록 합니다. 또한 숙성은 27도씨 정도 되는 곳에서 3, 4주 정도 밀가루를 보관하면 반죽의 탄력성이 증가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가루입니다. 기타 가루에는 호밀가루와 옥수수가루, 감자가루, 대두분 등으로 나뉘어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호밀가루입니다. 호밀가루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밀가루에 비해 낮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력성과 신장성이 나쁘고 섬유 물질인 펜토산의 함량이 많아 글루텐의 형성을 방해합니다. 이 펜토산에 의해서 오븐에 부시면 반죽에 끈적거림이 생기게 됩니다. 4번에 보시면 이스트를 넣어도 잘 부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와 섞어 사용하는 것이 호밀가루입니다. 다음은 옥수수가루입니다. 옥수수가루는 리신과 트리토판 등이 불완전한 단백질의 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곡류들과 함께 사용하셔서 영양적으로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자가루입니다. 감자가루는 밀가루와 혼합하여 사용해서 빵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쓰임새가 있습니다. 5번에 보시면 구황식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후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 가꿀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황작물이라고 합니다. 감자, 옥수수, 메밀, 콩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두분, 콩을 갈아서 만든 가루입니다. 이것은 영양학적으로 좋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좀 섞어서 사용하시면 좋은 그런 가루입니다. 마지막에는 보릿가루입니다. 보릿가루의 경우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및 섬유질의 함량이 많아 건강 기능성 빵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됩니다. 보리는 껍질을 모두 벗기지 않기 때문에 빵의 조직감이 거칠고 색상이 어둡게 나타납니다. 이스트입니다. 이스트는 출하 증식을 하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우리가 효모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반죽 시 발효를 통하여 탄산가스, 알코올, 유기산 등을 생성합니다. 반죽을 팽창시키고 빵에 풍미를 부여합니다. 이스트의 특징입니다. 이스트는 수분 함량이 꽤 많습니다. 68에서 83%의 수분 함량을 갖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회분의 함량도 있습니다. 이스트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활동이 활발해지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사멸하기도 합니다. 이스트의 사멸 온도는 60에서 63도씨입니다. 이스트의 종류는 생이스트, 건조이스트, 인스턴트 이스트로 분류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생이스트는 압착 효모라고도 합니다. 수분이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는데
2~3개월 정도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건조 이스트는 드라이 이스트, 활성 건조 효모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량은 생 이스트의 반 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이스트, 이것은 건조 이스트를 좀 더 보완해서 만든 것입니다. 건조 이스트가 수화라는 작용이 필요했는데 인스턴트 이스트의 경우는 물에 희석하거나 하지 않고 밀가루에 바로 섞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트에 있는 효소들입니다. 이스트 안에는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엠베르타아제, 말타아제, 찌마아제 등이 들어 있습니다. 프로테아제는 프로테인,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리파아제는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합니다. 엠베르타아제는 자당,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합니다. 말타아제는 메가당을 포도당 2개 분자로 분해합니다. 찌마아제는 과당과 포도당, 단당이지요. 과당과 포도당을 분해해서 탄산가스와 알코올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제빵의 발효 과정을 담당하는 그런 효소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 기억하셔야 할 건 이스트 안에 들어있는 효소에는 락타아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락타아제는 이스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는 유당을 분해하지 못합니다. 이스트의 번식 조건은 최적 온도가 30도씨 전후입니다. 발육의 최적 pH는 약 산성입니다. pH 4.5에서 4.8입니다. 먹이는 탄수화물, 질소, 인산, 칼륨 등이 있습니다. 호기성이므로 산소의 유무에 따라 증식과 발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걀입니다. 달걀의 구성은 껍질과 노른자와 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껍질은 10% 정도 차지합니다. 노른자는 30%, 흰자는 60%의 구성 비율을 갖습니다. 우리가 계란 하나를 약속할 때 60g으로 약속을 하기 때문에 계란에 있어서 껍질의 그램수는 우리가 6g, 노른자와 흰자는 그것에 비례해서 노른자는 18g, 흰자는 36g으로 기억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부위별 성분의 특징입니다. 전란, 우리가 그 껍질 부분을 뺀 노른자와 흰자를 합쳐서 전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분의 함량은 75%이고 고형질의 함량은 25%입니다. 대부분이 수분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른자에 있어서는 수분과 고형분의 비율이 50대 50입니다.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유화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 유화제입니다. 흰자는 수분이 88%, 고형분이 12%입니다. 달걀의 역할입니다. 달걀은 농후제, 결합제, 유화제, 팽창제, 색을 내는 기능, 다음에 영양, 풍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후제는 계란이 열에 의해 응고되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푸딩이라든가 커스터드 크림 등을 만들 때 하는 역할입니다. 팽창제의 역할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휘핑을 한다든가 해서 기포, 공기를 포집해서 케이크가 부풀게 할때할수 있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영양학적으로는 계란이 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영양 공급도 달걀의 큰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달걀의 신선도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달걀은 껍질이 우둘두둘 이제 좀 거친 것들이 큐티클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선한 계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6에서 10% 정도의 염도를 갖는 소금물에 달걀을 넣었을 때 가라앉는 계란이 조금 더좀 신선한 계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 여러분들이 남백계수를 활용해서 계란이 조금 더 신선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판별하실 수가 있는데, 계란을 깨뜨렸을 때 계란 흰자의 퍼지는 길이와 계란 노른자의 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계란 노른자의 높이 나누기 계란 흰자의 넓이를 계산하셔서 신선도를 측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란 신선도가 0.3에서 0.4 정도가 신선하고 0.1 정도 나오는 그런 값은 이제 조금 더 흰자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노른자의 높이도 낮고 흰자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선하지 않은 계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취급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사용하기 전에 달걀의 껍질에 묻어있는 오물 등은 제거하여야 합니다. 달걀을 분리할 때에는 흰자에 노른자가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머랭 등을 만드는 경우에 흰자로 거품을 내야 하는데, 이때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기가 섞이게 되면 계란에 머랭을 올리기에 이제 부적합한 흰자가 될수 있습니다. 머랭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물입니다. 물의 기능은 재료의 분산 및 수화, 반죽의 온도 조절, 글루텐 형성과 효소 활성, 반죽의 농도와 점도의 조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번에 반죽의 온도 조절이 있습니다. 제빵에 있어서 특히 물은 많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온도 조절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차가운 물, 냉수를 사용해야 할 것이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반죽의 온도를 맞춰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의 경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물은 그 안에 녹아 있는 무기 염류의 양을 탄산칼슘이라는 것으로 환산을 해서 그 양을 ppm이라는 단위로 표시합니다. ppm이라는 단위는 100만 분의 1을 의미합니다. 무기물의 양이 많은 경우, 180ppm 이상인 경우, 우리는 경수라고 부르며 센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닷물, 온천물, 우리가 뭐 빨래를 하거나 했을 때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는 물, 그런 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반죽이 질어지고 발효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반면에 맨 아래 보시면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는 무기물이 60ppm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빗물, 중류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글루텐을 약화시켜 반죽이 연하고 끈적거리는 상태입니다. 무기물이 60에서 180ppm 사이인 경우 우리는 다시 이것들을
아연수와 아경수로 분류합니다. 아연수는 60에서 120ppm의 경우이고 아경수는 120에서 180ppm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제빵하기에 가장 알맞은 물은 우리가 무기물이 120에서 180ppm이 존재하는 아경수를 가장 좋은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의 무기물은 이스트의 먹이 역할도 하고 반죽을 좋게 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아경수가 좋은 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경수를 빵 반죽에 사용할 때 또는 연수를 빵 반죽에 사용할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보완해서 사용해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사항들입니다. 경수는 반죽이 질어지고 발효를 오래 하게 합니다. 이때 이런 경수를 사용해야 할 때에 반죽에는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이제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트의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메가 시럽을 첨가한다. 이스트 무기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스트를 많이 집어넣어서 이런 이스트의 무기물, 그러니까 이스트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반죽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트의 푸드 사용과 소금의 사용량을 감소시킨다. 이미 그 물 안에는 많은 무기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이스트 푸드의 사용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감소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수를 빵 반죽에 사용 시의 조치사항. 연수는 글루텐을 약화시켜 끈적거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죽이 끈적거리기 때문에 물 사용량은 조금 적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수에는 무기물의 함량이 작기 때문에 이스트 푸드의 사용량을 좀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기적인 팁에 보시면 아경수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의 화합물입니다. 염화나트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소금의 첨가로 점탄성이 증가하여 방부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은 점탄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방부제의 효과도 있습니다. 제빵에서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은 맛과 향을 관여합니다. 발효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젖산균 번식을 억제합니다. 글루텐을 강화시킵니다. 껍질색을 조절합니다. 잡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소금은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가루 대비 소금은 1.75%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율 배합 제품이나 글루텐이 적은 밀가루를 사용할 때에는 소금을 약간 증가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사용량을 늘리고 겨울철에는 조금 감소시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연수 사용 시 경수보다는 소금의 사용량을 증가시킵니다. 유제품의 사용 시 소금의 사용량은 증가시킵니다. 감미제입니다. 감미제는 단맛을 나타내고
발효 과정 중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과에서는 밀가루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미제는 단맛으로의 역할 이외에도 연화작용 또는 색을 내는 역할 등 여러가지의 작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탕을 보겠습니다. 설탕은 자당 또는 서당이라고도 합니다.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설탕을 얻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갱이 형태의 정제당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탕을 분말하여 분당으로 사용하는데 이때에는 덩어리 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분이 3% 정도 혼합되어 있습니다.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전분을 가수분해해서 만듭니다. 설탕에 비하여 단맛은 약합니다. 우리가 포도당의 단맛은 75 정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00으로 나타내는 값은 설탕이고 설탕은 기준값이 됩니다. 설탕에 비해서 맛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전화당입니다. 전화당은 설탕이 산이나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해서 과당과 포도당이 1:1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당류입니다.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좋아서 제품의 보존기간을 지속시킵니다. 감미도는 125에서 130 정도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메가와 메가 시럽입니다. 보리를 발화시켜 그 메가분으로 추출한 나달 또는 액체를 이야기합니다. 이스트의 활성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메가와 메가 시럽은 완제품에 독특한 향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표피의 색을 좋게 해주는 감미제입니다. 메가 시럽의 5번에 보시면 메가 시럽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껍질색을 개선하고 가스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제품의 수분 함유량을 증가시키고 풍미를 좋게 한다는 것이 그 사용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당밀입니다. 당밀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설탕을 얻게 되는데 이때 얻어지는 부산물입니다. 사탕수수 정제 과정 중 1차 산물로서 얻어집니다. 이때 생성되는 제품이 정제당과 당밀입니다. 이 당밀은 우리가 사용하는 럼의 성분이 되고 있습니다. 원료입니다. 다음은 유당, 젖당입니다. 동물성 당류로서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즈가 결합된 형태의 이당류입니다. 감미도는 16으로 가장 낮습니다. 물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락타아제에 의해 포도당과 갈락토즈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껍질색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그 껍질색을 내는, 그러니까 제품의 색을 내는 두 가지 반응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캐러멜 반응, 또 다른 하나는 메일라이드 반응이 있습니다. 캐러멜 반응은 당 성분이 16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메일라이드 반응은 우유 안에 들어있는 그 아미노산 성분과 우유 안에 들어있는 유당
유당의 환원당, 즉 아니노상과 환원당이라는 것이 결합해서 색을 내는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당에서는 제품의 껍질색 개선에 효과적이다, 즉 메일라이드 반응에 의해서 색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지류입니다. 유지류는 제품의 특성에 맞춰 가공하여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케이크의 데코레이션 크림인 아이싱 크림, 튀김용 기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유지의 화학적 성분과 물리적 특성을 첨가하여 튀김용 유지의 열 전도율, 슈트닝의 유화성 등 완제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 제품으로서는 버터, 마가린, 슈트닝, 튀김 기름이 있습니다. 버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유 지방을 사용합니다. 우유 지방이 80% 정도 들어있고 거기에 수분이 16% 정도 더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소금이나 아니면 물과 기름이 잘 섞일 수 있는 유화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버터의 특징은 향미, 이제 고소함이라든가 이런 뭐 그런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에 비해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가린입니다. 마가린은 동식물성 기름이 80% 있고 그 수분으로서 우유가 16% 정도 존재합니다. 마가린은 버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대용으로 나왔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저렴한 값으로 이제 우리가 마가린을 사용을 하는데 마가린의 장점은 이런 가격 이외에도 크림성이라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림성이 있기 때문에 부피감이나 균형감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쇼트닝은 동식물성 기름이 100%입니다. 라드의 대용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유제품입니다. 튀김기름은 면실류가 가장 적합한데 이런 튀김기름의 조건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튀김을 할 때 있어서의 온도는 180에서 190도, 196도 정도 그 사이 온도에서 튀기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기름에서 연기가 난다거나 우리가 발연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낮게 되면 튀기는 기름으로서는 좀 부적합한 파기 때문에 발연점이 높은 기름이 튀김 기름에 좋은 조건이 될 것입니다. 또 산패에 대해서 우리가 산화라고도 했었죠. 산패. 산패에 대해서 좀 안정적이어야 할 것이고 맛이나 냄새 이런 것들이 없어야 튀김 기름으로서 좀 더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튀김 기름에 있어서 우리가 그 4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열, 또 하나는 공기 중에 산소 또는 수분, 이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튀김 기름이 이제 좋지 않은 기름으로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유지의 기능입니다. 유지는 유연성, 윤활성, 팽창성, 크림성, 저장성, 영양성, 슬라이스성 등이 있고 이 이외에 좀 더 중요한 것들인데 가소성, 그 다음에 신장성, 유지의 고소함이나 이런 거, 향미의 부여 이런 것들도 이제 유지의 기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계면 활성제입니다.
우리가 계면활성제 또는 유화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표면 장력을 낮추어 물과 기름이 잘 혼합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게 가장 큰 계면활성제의 기능입니다. 3번에 보시면 노화를 지연한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습윤력, 침투력, 유화력, 분산력, 기포력을 가진다로 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5번에 보시면 여기서 친수성과 친유성의 균형 수치는 하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10 이하이면 친유성, 그 수가 11 이상이면 친수성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면활성제의 종류는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두 종류 있는데, 하나는 레시틴과 모노디글리세리드입니다. 레시틴은 달걀 노른자에 함유된 천연 유화제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마요네즈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모노디글리세리드는 가장 널리 쓰이는 계면활성제입니다. 지방의 가수분해로 생성되며 빵과 과자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트푸드입니다. 이스트푸드는 요즘 계량제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의 먹이로서의 역할을 하고 발효 촉진, 제품의 품질 개선 등이 그 역할입니다. 구성 성분은 칼슘염, 암모늄염, 인산염 등을 공급합니다. 이스트푸드의 기능입니다. 수질을 개선합니다. 물의 경도를 조절함으로 악영수와 같은 이제 제빵하기에 적합한 물로 만들어줍니다. 악영수는 거기에 녹아 있는 무기물이 60에서 120 정도가 아니고 악영수는 조금 더 많았죠. 악영수는 120에서 180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그 무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물입니다. 다음, 질소를 제공으로 이스트에 영양을 공급한다. 반죽의 pH를 낮춰 발효를 촉진한다. 또 하나는 반죽의 물리적 성질을 계량한다. 이스트푸드는 물을 좋게 만들고요. 또 반죽을 좋게 만들고요. 이스트의 먹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스트푸드 사용 시의 유의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학적 팽창제입니다. 화학적 팽창제는 이산화탄소나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시켜 빵이나 케이크를 부풀리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학적 팽창제의 종류를 보시면 중조,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죠. 베이킹 소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부피를 팽창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중탄산 칼륨, 중탄산 암모늄, 염화 암모늄 이런 것들도 팽창제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염화 암모늄은 이스파타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제품의 색상을 하얗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베이킹 파우더가 있습니다. 합성 팽창제입니다. 중조와 같은 단일 팽창제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맛과 식품을 좋게 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사용량에 있어서는
동량의 베이킹 소다를 사용한다고 하면 동량인 경우에 베이킹 소다는 베이킹 파우더보다 가스 발생력이 3배 정도 큽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셔야 하는데 베이킹 파우더밖에 없다고 하면 베이킹 파우더는 3배 정도를 사용하셔야 기존의 베이킹 소다와 같은 그런 팽창력의 효과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제입니다. 안정제는 기름이나 물, 기포, 콜로이드 분산과 같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화합물, 불안전한 상태에 화합물을 첨가함으로써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안정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끈적거림, 부서짐 등을 방지하고 6번에서와 같이 파이나 충전물의 농후화제로서의 사용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안정제는 한천, 젤라틴, 펙틴, 전분 등이 있습니다. 한천은 우뭇가사리에서 얻을 수 있으며 젤리나 광택제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젤라틴은 동물의 가죽이나 연골에서 얻어지는 물질로서 무스, 케이크, 바비루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펙틴은 과일에 들어 있습니다. 젤리, 잼, 마말레이드 등을 만들 때 안정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분은 옥수수 전분, 이런 것들로 농후화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콜릿의 종류입니다. 초콜릿에는 순수한 초콜릿, 우리가 비터 초콜릿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코아 고용분과 카카오 버터, 약간의 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번, 약간 달게한 초콜릿. 우리는 이것들을 스위트 초콜릿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순수한 초콜릿, 비터 초콜릿에 설탕 등을 첨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스위트 초콜릿에서는 4번의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을 포함해 통칭해 부르기도 합니다. 6번의 화이트 초콜릿은 카카오 버터에 설탕, 분유가 주성분입니다. 여기에는 카카오 메스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화이트 초콜릿을 사탕의 개념으로 구분하는 곳이 있습니다. 7번의 콤파운드 초콜릿. 카카오 버터의 대용으로 식물성 슈트닝, 코코넛 오일 등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카오 버터가 없기 때문에 템퍼링이 필요하지 않은 초콜릿입니다. 코코아. 향이 없는 카카오 버터를 제거한 후에 미세하게 분쇄하여 만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카카오 버터. 순수한 카카오 덩어리를 압착하여 얻어지는 식물성 지방입니다. 용점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버터가 함유되어 있는 초콜릿은 입 안에 들어가면 곧 녹습니다. 사람이 느끼기에 입에서 더 부드럽게 잘 녹기 때문에 카카오 버터가 들어있는 초콜릿이 더 고급 초콜릿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템퍼링이라는 공정이 어려운데 이것을 하면서 초콜릿을 만드는 이유는 이 카카오 버터가 초콜릿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템퍼링입니다. 초콜릿의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카카오 버터의 지방을 안정된 형태로,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 초콜릿이 잘 굳을 수 있도록 하는 온도 조절 작업입니다. 초콜릿 지방의 성질을 변화하여
광택이 나고 조직이 조밀하고 부드럽고 블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템퍼링의 작업은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녹여주는 단계입니다. 중탕을 이용해서 47에서 50도씨 정도까지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이것은 다크 초콜릿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온도이고 화이트 초콜릿 같은 경우는 40도씨 정도의 온도로 용해를 시켜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냉각입니다. 다크 초콜릿을 45도에서 50도 정도에서 녹였다면 이 냉각에서는 그 초콜릿을 27에서 28도 정도의 온도로 내려주는 작업입니다. 방법은 대리석법, 접종법, 순행법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차가운 물에 중탕하듯이 하는 순행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는 재가열입니다. 냉각된 초콜릿을 다시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30에서 32도씨까지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이것은 작업하기에 좀 쉬운 온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블룸 현상입니다. 블룸은 초콜릿 표면이 하얀 무늬나 반점 같은 게 생기는 것인데 꽃이 피는 것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블룸은 지방블룸과 설탕블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펫블룸 또는 슈가블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펫블룸의 경우는 초콜릿을 높은 온도에서 보관하거나 직사광선에 노출한 경우, 템퍼링 작업이 불량한 경우, 또는 초콜릿을 한번 녹여 지방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굳은 경우입니다. 반면 슈가블룸의 원인은 초콜릿을 습도가 높은 실내에서 작업 또는 보존하는 경우, 냉각된 초콜릿을 더운 실내에 보관할 경우, 습기가 초콜릿 표면에 붙어 있다가 증발하는 경우 등입니다. 향료와 향신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향료는 후각을 자극하여 특유의 방향을 느끼게 합니다. 제품에 독특한 개성을 주며 식욕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향신료는 식품의 씨, 줄기, 껍질, 잎 등을 활용합니다. 식품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를 제거합니다. 풍미를 증가시키고 보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이외에도 구취에 효과가 있다든지 소화작용을 돕는다든지 진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향신료에 존재합니다. 종류에는 계피, 우리가 시나몬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에 넌메그, 이건 빵도넛, 도넛 등에 들어가는 향신료입니다. 바카, 오레가노, 오레가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자에 들어있는 향신료입니다. 종류에는 성분에 따른 종류로서 합성향료, 천연향료, 조합향료 등이 있습니다. 또 가공하는 방법에 따른 종류로서는 비알코올성 발효, 우리가 지용성으로서 무슨 무슨 오일이라고도 합니다. 바닐라 오일, 에센스, 오렌지 오일 등이 있습니다. 알코올성 향료는 수용성입니다. 에센스라는 이름이 뒤에 붙는데 바닐라 에센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유화향료, 분말향료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대부분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열이나 냉각한 후에 첨가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 빛, 금속, 식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제나 알코올 등에 의해 변질이 될수 있습니다.